프란스알스는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로 평생을 하를렘에서만 살았습니다. 17세기 네덜란드는 국제 금융의 중심지로 황금기를 맞았던 때였습니다. 귀족보다 부유한 상인이나 부르주아 계층이 득세하고 여러 분야의 시민 조합이 발달했습니다. 할스는 주로 시민 계급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특히 인물의 자세나 표정을 순간적으로 포착해 빠르게 그림을 그려 생동감 넘치는 인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비 스케치 없이 바로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면서 붓질을 여러 번 겹쳐 꼼꼼하게 하는 대신 한두 번의 색칠만으로 완성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할스는 평범한 사람들의 웃는 모습을 자주 그렸습니다. 마치 그림의 인물이 그림 밖에 있는 관람자와 대화하면서 호탕하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할스는 술과 풍류를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그런 흥취가 웃는 그림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할스의 밝고 명랑한 그림은 오히려 경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네덜란드의 거장 렘브란트의 심오하고 내면이 느껴지는 그림에 반해 눈에 보이는 모습에만 치중한다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된 화가는 짧은 유명세 후 금세 잊혀져 갔습니다. 오랜 후에 마네 등 인상주의 화가들에 의해 그의 자유로운 붓질과 격식 없는 그림이 재조명될 수 있었습니다. 할스는 시민조합의 집단초상화에도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성 아드리안 시민 민병대원들의 모임은 16세기에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을 벌였을 당시 각 마을마다 구성된 시민군 조합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17세기에는 주로 마을에 순찰을 도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작품은 실내가 아닌 야외를 배경으로 한 독특한 작품입니다. 할스는 조합원들의 지위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그렸는데 네덜란드 하르렘시의 시장 요한 클라스 룰을 포함한 주요 7명의 인물들은 왼쪽에, 나머지 7명의 인물들은 오른쪽에 몰아서 그렸습니다. 왼쪽 그룹 중 밝은 주황색 어깨띠를 두르고 앉아있는 이가 시장입니다. 나머지 인물들은 그를 중심으로 배치됐습니다. 시장 옆에 서 있는 인물은 좌우 그룹을 나누는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룹 중 테이블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반 대어혼 대장으로 오른쪽 그룹의 중심이 되며 왼쪽 그룹의 시장과 상응하는 역할입니다. 할스는 각 인물들의 독특한 개성을 포착해 얼굴과 행동을 각각 다르게 그렸습니다. 할스 이전의 집단 초상화에서 나타나는 비슷비슷한 얼굴과 일렬로 배치한 구도와 달리 할스의 집단 초상화에서는 활력과 생기가 느껴집니다. 또한 할스는 가로로 긴 캔버스에 긴 깃발이나 창으로 대각선과 세로선을 만들어 단조로운 느낌을 탈피했습니다. 검은색 의상과 흰 컬러로 통일한 인물들의 의상에 밝은 색의 어깨띠와 깃발의 색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서 화려함을 더했습니다. 초기에 웃는 초상화 등을 밝고 화려한 색채로 그려 명랑한 분위기가 느껴졌던 할스의 작품은 후기로 갈수록 생동감이 줄고 색조가 어두워졌습니다. 심지어 인물들은 창백한 슬픔에 젖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말년에 인기를 잃은 할스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자선단체가 운영하는 요양원에 의존해 살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